작곡가로 시작해서 요리와 예능을 하고 있는 돈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일단 칼, 라이터, 버터, 꼭 빼야 돼요. 버터 빼겠습니다. 라이터,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실 칼은 쓰이니까 칼은 제일 기본적인 것 같아요. 사실 불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버터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워질 것 같은 작업실에 소파에 에어컨 바람. 아유, 그게 확실합니다. 제가 오지 캠핑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낯선 환경이 아니었어요. 두니아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버틸만 했어요. 이제 땀이 많아가지고 더우면은 탈수록 금방 죽어요. 판초이가 그냥 비옷이 아니라 겨울에 입고 다니는 굉장히 좀 많이 더웠습니다. 음악 생각은 1도 안 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음악적인 것을 상상할 수 없는 힘든 곳이었죠. 생존 의지가 좀 강하고요. 임기응변에 의하고요. 분위기를 잘 해치지 않습니다. 같이 워프됐던 사람들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들 그랬는데요. 다들 그랬는데 일단은 유로유로군이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고 분위기 맥킹을 잘하더라고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긍정 에너지가 강해서 저같이 좀 체력이 빨리 소진되는 사람들은 좀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한 분 구자성 씨 습득도 빠르고 난 배려하고 챙기고 많이 어렵습니다. 전 거기서 살고 싶어요. 제가 좀 쭈삣쭈삣하거든요. 낯을 좀 많이 가려서. 근데 그런 극한 상황에 있으니까 뭐 거의 한 하루 있었는데 10년 지기가 되더라고요. 거기서도 촬영 끝나고 거의 잠 안 자고 매일 밤 같이 얘기 나누고 저는 오자마자 가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더위, 물 부족, 좋은 사람들. 피디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밤과 동시에 잠을 자질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기대하셔도